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이끼입니다. 오늘은 스페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 성장 이끼가 그 작년 11월 13일에 첫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러고 아직 이제 1년이 채 안 됐죠? 1년이 채 안 되고 이제 11개월 차가 되는 건데 11개월 차쯤에 구독자가 5,000명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빨리 성장했다면 빨리 성장한 거고 또 뭐 느리게 성장하고 있다면 느리게 성장하고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 더 좋은 지식, 더 좋은 성장에 관련된 컨텐츠들을 제공해 드리고자 더 열심히 하고 싶어서 이렇게 약간 좀 의지도 다시 새롭게 다지고 각오도 뭔가 새롭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스페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100억 자산가들을 만난 썰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가 2018년 10월 11일에 이 영상이 올라가는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느꼈던 것들을 잊어버리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어서 저도 다시 또 새기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마침 또 5,000명도 넘고 해서 겸사겸사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100억 자산가들은 한 분은 이분이고요. 왼쪽에 계신 분. 잠시만요. 네, 한 분은 이분. 이분이시고요. 또 한 분은 제 오른쪽에 계신 분입니다. 네, 가운데가 제가 있는 거고요. 이 왼쪽에 있으신 분들, 이 왼쪽에 있으신 분은 부동산을 40채 가지고 계시고 현재 자산이 100억이 되신다고 하시고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아파트형 공장으로 자산 100억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뭐 아주 심도 있게 나눈 건 아니지만 이분들과의 그냥 일상적인 대화, 뭐 어떻게 보면 잡담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아주 평범한 대화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왼쪽에 계신 분은 이제 부의 나침반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눔 부자라는 닉네임을 쓰시고 계시고요. 이분은 이 부의 나침반이라는 책의 저자 소개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당한 대한민국 대표 흑수저 출신, 10년 동안 비정규직을 떠돈 탓에 지독한 짠돌이 생활을 신봉하며 살았다. 가난 때문에 잘린 손가락을 되새기며 아이들에게 돼지갈비를 사줄 수 있는 당당한 가장이자 경제적 자유인이 되기 위해 전업 부동산 투자의 길을 선택했다.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며 쌓인 경험과 지식으로 자신만의 부동산 투자 철학을 완성한 후 현재는 40억에 100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쌓음으로써 경제적 자유인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부동산 40억에 100억 원이라는 그런 큰 자산을 만드신 분입니다. 4년 만에 100억 자산가가 되셨다고 하고요. 이분은 이제 카페도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고 강연도 하시고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만난 분은 이제 이 40채 4년 100억 나눔 부자 김형일이라는 분이고요. 두 번째 100억 자산가는 이 나는 아파트형 공장 투자로 100억대 자산가가 되었다 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 책은 제가 리뷰도 했죠. 리뷰를 했습니다. 이 책은. 그래서 이분은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라는 그런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100억대 자산가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그 저자 프로필을 보면은 때밀이에서 아파트형 공장 투자로 100억 원대 자산가가 되기까지 즉결즉행이라는 성공의 원칙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었다. 현재 영국 레스터에 위치한 영국 전력분석 장비회사 뉴튼 스포스의 한국 지사 대표로 근무하며 18년 동안 계측기 세일즈를 총괄하고 있다.
무일푼에서 시작해 아파트형 공장을 매입하고 직접 기업을 운영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이 책에 모두 담았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들을 만나서 약간 대화도 많이 하고 하면서 느낀 것들을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김형일이란 나눔 부자님 이렇게 제가 인증샷을 찍었고요. 또 이번에는 아파트형 공장을 해서 큰 부자가 되신 도정국님 이렇게 두 분 만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 100억대 자산가분들을 보고 느낀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즉결즉행이라는 겁니다. 즉시 결정하고 즉시 행동한다 라는 이제 뜻인데요. 이 도정국 작가님, 나는 아파트형 공장 투자로 100억대 자산가가 되었다 라는 책을 쓰신 이 도정국 작가님의 뭔가 슬로건이고 뭔가 그 삶의 모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즉시 생각나는 대로 결정해서 바로 행동을 합니다. 실제로 이날 제가 뭐 만나게 된 것들, 이 부의 난치판 저자분하고 이 도작가님은 서로 이제 2년 전부터 알고 계시는 사이였고 저는 이분을 다 어제 처음 뵀는데, 어제 만남도 이 김영일 남은 부장님이 갑자기 저한테 블로그에 글을 남기셔서 서로 연락처 교환하고 서로 카톡하다가 오늘 볼래요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행동으로 그래 봅시다 해가지고 저녁 먹읍시다 해가지고 보고에 처음 봤거든요. 바로 이렇게 실행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러잖아요. 언제 밥 한번 먹어야 하고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가 또 만나면 언제 우리 밥 한번 먹어야 하고 계속 이제 안 만나고 밥만 먹자는 얘기 막 계속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말을 함과 동시에 오늘 보실래요 하고 딱 오늘 만나서 바로 만나는 이제 이렇게 바로 이제 행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 도작가님도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냥 바로 생각나는 대로 바로 즉시 행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책도 내가 책을 써야겠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책이 아직 없는 것 같다. 나는 아파트형 공장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고 하니까 나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 책을 써서 이런 지식들을 나누고 나는 뭔가 강연도 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전문가가 되어야겠다 라고 이제 하셔서 바로 책을 써서 전문가가 되신 거거든요. 사실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 특히 뭐 자산가들 이런 공통점은 일반인들과 차이점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투자를 했냐 안 했냐, 투자를 하면 돈을 버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제대로 해야 되지만, 근데 대부분의 이제 많은 분들은 하지 않죠.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을까요? 두려우니까. 이것도 의심하고 저것도 의심하고 자기가 공부를 해서 뭔가 의심을 빨리 해소하고 판단을 내려서 빨리 행동을 하고 해야지 뭔가 결과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거기서 딱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이 부의 나침반의 저자 분이나 나눔 부자님이나 이 도작가님, 나는 아파트형 투자로 100억대 자산가가 되었다 이 도작가님은 바로 그냥 투자를 하신 거예요. 이분도 4년 만에 100억을 만드신 거고, 이분도 원래 친구가 아파트형 공장 먼저 투자했대요. 근데 너 이런 거 안 할래? 근데 이때 도작가님이 그럼 왜 해? 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행동하셔서 지금은 그분보다 더 많은 자산을 이룩하신, 바로 그래서 100억대 부자들의 특징, 제가 생각하기에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만나봤지만 행동력이 진짜 대단하세요. 행동력이 바로 실행하세요. 우리는 마음만 먹고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끝냅니다.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바로 그 자리에서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남도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렇게 책도 쓰시고, 지금의 이제 부를, 100억대 자산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제 부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100억 부자를 보고 느낀 제가 첫 번째, 즉결즉행. 즉시 결정하고 즉시 행동한다. 미루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지금 뭐 망설이고 계시거나 뒤로 미루고 계신 게 분명 있을 거예요. 그거 그냥 하세요. 하시면은 뭔가 되고, 되다 보면은 그게 뭐 경제적인 것들이든 뭐든 간에 뭔가 결과가 나옵니다. 이분들도 남들보다 한 차례 빠르게 남들이 안 할 때 투자하셔서 다 100억대 자산가가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즉결즉행, 행동하자. 즉시 결정하고 즉시 행동하자. 빠르게 행동하는 것들, 빠르게 행동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100억대 부자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더라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검소하다. 그 검소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제가 돈을 잘 안 쓰거든요. 돈을 잘 안 써가지고
저는 되게 저만 짠돌이고 되게 나만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들 보니까 이분들도 장난 아니에요, 진짜. 뭐 100억이 있으니까 아니 뭐 100억 가졌으면 뭐 이제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좀 남은 인생 좀 편안히 살자고 뭔가 되게 고급진 거 먹고 돈도 좀 많이 쓰시고 이런 걸 기대해서 처음에 이제 저녁을 먹자고 하셔가지고 아 뭘 먹어야 되나 아 무슨 맛있는 걸 먹을까 어디를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가실까 이런 약간 좀 기대를 좀 했어요. 왜냐면 100억이니까 뭔가 뭐 근사한 곳에 가서 뭔가 되게 분위기 있고 되게 수준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되게 좋은 식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저희는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아, 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망하지 않았고 삼겹살 먹은 거 정말 감사했고 정말 좋았죠. 저는 뭘 먹느냐보다도 누구랑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렇게 뭘 먹느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서 이제 이 도 작가님이 이제 계산을 하셨는데 둘 다 100억 되는데 도 작가님이 계산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 식당 보시면 일단 굉장히 일단 허름하죠. 굉장히 몇십 년, 25년인가 식당 운영했던 식당이었고 삼겹살이 1인분에 7,000원이었어요. 뭐 삼겹살 치고도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죠? 뭐 요즘에 되게 비싼 삼겹살 많잖아요. 무슨 나물 같이 주고 되게 좀 명이나물인가 주면서 되게 좀 비싼 삼겹살집도 많은데 1인분에 7,000원짜리에 된장찌개하고 김치찌개 하나씩 시켜놓고 먹었습니다, 밥을. 여기 스마일로 가리신 분 기자님이시고요. 4명이서 밥을 먹었는데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없으시고 그리고 또 삼겹살도 처음에 4인분 먹고 아무리 남자 4명을 먹으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시켜야 되는데 처음에 3인분 시키려고 했는데 일단 2인분 먹고 1인분 더 시키자. 3인분 남을 수 있으니까 약간 좀 그런 해서 또 2인분 먹고 끝났거든요. 되게 뭐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인상을 되게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뭐 투자로 이제 뭔가 좀 약간 좀 뭐 마케팅을 하시고 약간 좀 사기를 좀 치신 그런 굉장히 큰 부자들 있잖아요. 방송도 매스컴도 막 타고 막 몇 억 대 뭐 자산가다 해서 방송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안 좋은 결말을 있는 뭐 감옥에 가신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막 고급차, 고급 주택 막 과시하고 인스타에 그런 거 올려서 막 자기 마케팅해서 자기의 부를 막 과시하면서 나는 이렇게 호화롭게 산다 이런 걸 하면서 사람들에게 선망을 받고 그들에게 뭔가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버시잖아요. 근데 진짜 약간 이런 이분들은 진짜 뭔가 좀 100억대 자신 손으로 진짜 이루신 분들 그런 약간 사기 같은 게 아니고 진짜 진실되게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투자로 자신의 자산을 일구신 분들은 정말 검소합니다. 사치도 없고요. 방탕하지도 않습니다. 보세요. 이 옷이 보세요. 옷이 뭐 비싸 보이나요? 네. 전혀 비싸 보이지 않잖아요. 이분들이 100억대라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 사진 찍어놓고 같이 밥 먹었다 하면 뭐 웬 아재들이 모여서 밥을 먹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엄청난 100억대 자산가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삼겹살 먹잖아요. 여러분 삼겹살 먹으면은 뭐 먹어야 되죠? 예, 이슬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슬을. 근데 이슬이 여기 있나? 이슬이 없어요. 근데 잔이 하나 보이네요. 이 잔이 이슬이 무슨 잔이죠? 그 소주 잔이잖아요. 저희는 킨 소주 먹었습니다. 킨 소주. 킨 소주가 뭐냐면은 킨 사이다 있잖아요. 킨 사이다. 그 킨 사이다를 시켜서 이제 소주 잔에 따라서 이제 마신 거죠. 저희 네 분 기자님하고 저하고 이 두 분. 100억대 자산가 두 분하고 네 명이서 킨 소주라는 걸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뭐 돈도 많이 벌었겠다. 뭔가 돈을 굉장히 쓰시면서 뭔가 좀 여자도 가까이 하고 뭔가 술도 막 진탕 마시고 약간 이런 모습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되게 검소하시고 소탈하시고 누가 보면 그냥 평범한 그냥 사람이죠. 특히 도 작가님 좀 인상이 좀 세서 좀 거부감이나 약간 좀 벽이 좀 느껴질 분도 있는데 실제 만나보니까 엄청 되게 성격도 되게 좋으시고 밝고 긍정적인 기운과 그 기운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저 처음에 사진만 봤을 때 좀 너무 강한 인상 때문에 약간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좀 이런 게 있었는데
되게 막 먼저 말 되게 잘 걸어주시고 되게 밝고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 되게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100억 자산가라고 하면 우리가 되게 뭔가 사치스럽고 뭔가 방탕하고 뭔가 술 진창 마시고 막 이런 거 고급 옷 쫙 빼입고 이런 거 생각하시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실제로 만나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저도 되게 검소하고 이런데 진짜 이분들 진짜 검소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네 그러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분들 진짜구나 아,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하고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제가 이제 한창 선배님들이시니까 제가 많이 배워갔다 나가 더 앞으로 갈 길이 더 멀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같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서로 대화도 하면서 또 느낀 건 뭐냐면은 이분들은 나누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돈이 땅에서 하면 배가 아프다고 내가 가진 것들을 잘 나누지 않으려고 하시는데 이분들은 자신의 경험, 자신이 가진 뭔가 기회 이런 게 있으면은 막 나눠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날 갔죠? 이날 무슨 자리였냐면은 이 기자님이 이 나눔 부자님을 인터뷰하러 오셨어요. 뭐 제아의 투자 고수 이런 컨셉으로 하셔서 인터뷰를 하시고 이렇게 밥을 먹자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네 명이서 그렇게 밥을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기자님 입장에서는 저하고 이분은 이제 관심이 사실 그렇게 크게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김영일 나눔 부자님이 아 내가 이제 인터뷰 이렇게 했으니까 이분들도 하시라고 이렇게 또 인터뷰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연결시켜 주시려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작가님 뭐 아파트형 공장 하시고 이분도 재테크 저도 책을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소개시켜주고 2탄 3탄은 이분들로 가자 이렇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게 분명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연결시켜주시고 뭔가 서로 좋은 걸 나누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실제로 이분의 책이 출판사 성한당이라는 곳에 나왔다고 해요. 근데 책이 꽤 잘 팔리고 서점에서도 꽤 뭔가 좀 마케팅력을 좀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분이 또 적극적으로 저하고 이 도작가님 이제 책 쓰고 이런 거 아니까 성한당 진짜 책 잘 판다. 책 잘 쓰고 잘 파니까 도작가님하고 저도 관심 있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연결시켜주겠다고 해서 도작가님은 네, 두 번째 책을 성한당하고 내셨다고 계약을 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하셨고 저한테도 또 카톡으로도 막 보내면서 아, 이 작가님도 뭐 혹시 성한당 이런데 관심 있으면 내가 뭐 도와주겠다 이래서 제가 뭐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뭐 작가님 나눔 부자님이 뭐 힘을 써주실 수 있는 건가요? 성한당과 무슨 관계세요? 제가 물어봤는데 자기가 좀 말해서 뭐 좋은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기회를 연결시켜 주신 걸 보면서 나눔 부자라는 닉네임이 진짜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진짜 보면서 아 적극적으로 뭔가 좋은 기회를 있으면은 자기만 뭔가 독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누고 같이 가려고 하고 서로 좋은 거 나누고 이렇게 같이 성장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이었어요. 뭐 한 3시간이었나 4시간이었나 뭐 아무튼 이렇게 만남이었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느낀 거죠. 첫 번째가 직결즉행, 즉시 결정하고 즉시 행동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검소하다. 부자들은 되게 사치스럽고 약간 방탕하고 이런 삶을 살 것 같지만 진짜 검소하다.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검소합니다. 진짜 그렇고요. 세 번째가 나눈다. 좋은 거는 나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제 성장읽기 구독자 5천 명 기념으로 약간 좀 스펠러 영상으로 뭐 저에 대한 뭐 질문을 받아서 뭐 Q&A 영상을 만들어볼까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하다가 Q&A가 많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다가 마침 어제 또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됐고 아 내가 이렇게 느낀 것들을 좀 스페셜 영상으로 해서 5천 명도 됐으니까 기념으로 해서 올리면 좋을 것 같다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는 개인적 연락처도 주고받고 카톡도 할 정도로 좀 많이 이제 좀 친밀해졌고
앞으로도 또 가까운 데 사셔가지고 또 많이 만남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5,000명 기념 100억 자산가들을 만난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느낀 것들을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사실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별거 아니라서 우리가 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새기고, 아,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뭐 저도 어차피 경제적 자유 꿈꾸고 있고 계속 뭐 자산이 계속 불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약간 보면서 느낀 점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장일기를 구독해주시고 봐주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책이라는 소재가 다소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지만 계속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뭐 언젠가 1만 명이 될 거고 또 언젠가 2만 명, 또 10만 명이 되겠지만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고자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물론 저의 성장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성장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좋은 정보, 좋은 지식 이런 것들 나누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해주시고 항상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하고요. 5,000명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